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테슬라 올라라 떼쓰던 기업들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영 좋지가 않으니까 직접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 테슬라가 분위기가 좋을 때 잘 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뜨거웠던 종목들. 이 종목들이 여전히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올라가면은 덩달아 올라간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가 이제 몇 천을 가느냐, 뭐 2,000달러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들썩했던 종목들의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테슬라향 매출을 많이 잡았던 기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도 미국향 기업들을 많이 호의적으로 좀 베푼 바가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도 테슬라를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를 매그니피전트 세븐에서 축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목표가를 지금 줄하량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30달러로 지금 축소를 했고요. 웰스파고도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비중 축소. 심지어 JLG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23.53달러, 그러니까 123달러가 아니라 그냥 23달러까지도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테슬라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 가치를 높이고 있는 유일한 기업 캐시우드가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CEO가 2027년도에는 2,0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혹들이 많아지는 원인들도 결국 실적에 대한 영향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0억 6,400만 불로 전년 대비했을 때 47% 후퇴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보조금 지급 절차가 또 이번에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사이버 트럭조차도 이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까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 입지도 쉽게 득세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는 입장에서 또 악재가 또 터져버렸죠. 독일의 기가팩토리 확장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환경 단체들의 이제 과격 행위로 인해서 뭐 실제 이제 전선까지도 이제 뭐 화재가 나는 이런 영향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유럽 틈새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국의 BYD 같은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는 연초부터 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BYD라든가 닝더스다이, 그러니까 CATL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유럽 시장 내에서의 중국 전기차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바라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과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을 이제 테크노킹이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뉴럴링크라든가 스페이스X와 같은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테슬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은. 하지만 우리가 뭐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데 있을 기술력을 좀 더 사양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생겼던 과거 밈화가 되었던 부분들이 탈피를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테슬라가 과거 PER이 250배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50년치의 수익을 냈을 때만 달성할 수 있는 주가를 단기간에 달성했다는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점들은 오히려 그동안 테슬라만 보고 따라갔던 많은 종목들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던 이 테슬라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밈 주식화, 이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것들은 좀 벗어 던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순수한 모멘텀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 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테슬라 관련주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간단하게 두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아무크린텍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트론 이슈 때문에 작년에 조금 흥행을 좀 잠깐 돋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버트럭이 이제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연성 전자 회로 기판 뭐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빼고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고효율 자성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무크린텍이 기존에 이제 효자로 작용을 했었던 연성 전자 회로
자율주행 기판 사업을 이제 완전히 종료를 하게 됐고요. 오히려 전자성 소재 쪽에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히려 전기차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좀 감안해 보실 때 충분히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통신사용 비상전원용 ESS 장,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를 계속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 업체들의 디젤 기관차 여기도 전동화 수혜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광산 업체들에 대한 수혜들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나오게 되면서 ESG 경영 부분에서의 효과를 같이 얻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무려 전년 대비해서 39% 성장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5% 그리고 영업이익이 29% 성장 전망이라고 지목까지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많이 상향을 네. 했습니다만은 단기간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했던 17,000원까지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테슬라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로서 14,000원 도달 여부를 한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그린텍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CTR 모빌리티입니다. 센트럴 모텍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 라인을 이제 가동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거론됐습니다만은 이 CTR 모빌리티,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네. 완성차 고객만 무려 43개사가 있습니다. 이 43개사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컨트롤한 부분에서는 단연 좋은 실적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사우디 투자부로부터 또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오일머니를 잡아라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 CTR 모빌리티의 좋은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TR 모빌리티까지 이렇게 테슬라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조정도 많이 받았고 시간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의 반등을 기대해보는 취지로 한번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테슬라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반 소장님은 이거 연관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예, 앞으로 뭐 테슬라가 관련될 수 있는 종목인 필에너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2대 주주가 그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14%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연관성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사륙파이 원통형 그 권칙에 대해서 그 장비 출시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그 매출이 실제로 크게 반영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올해가 아니면은 내년 때 이 권칙에 대해서 매출이 진짜 반영이 된다면 필에너지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상승 전망이 좀 따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상승이 좀 전망되는데 고객사의 그 북미와 유럽 등에 지금 투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공시도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상장 당시 때 조정을 받았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보여줬다가 전환사채 물량이 바로 나오면서 주가를 굉장히 좀 크게 조정으로 이끌어줬고요. 네네. 그러면서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때 그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 공모가 아래로부터 내려온 상황에서 점차 지금 추세가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좀 한 20에서 30% 이상 수익을 잡고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삼성 SDI에 따른 연관성이 좀 상당히 있고요. 기존에 굉장히 좀 공모가까지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한다 하면은 4만 원대 1차 구간을 보고 5만 원대까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 에너지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SDI와도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해 주셨네요. 요즘 삼성 SDI가 워낙 좋으니까요. 함께 주가 반등하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전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